야 이거 이상해. 네 군데 다 했는데 17이야. 다. 오. 네 오늘은 오늘 첫 수확한 첨봉 아까지끼 그러니까 첨봉 품종을 당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도 17이 넘어서 다시 한번 진짜 맛없는 부분 하얗게 생긴 부분을 집을 짜보겠습니다. 네. 너무 높게 나와서 17.2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한 개를 지금 여기 한 개를 다 지금 돌려서 지금 했는데 한 부분 다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나머지 한 면까지 네 면 다 지금 마지막 면을 제발 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높게 나오지? 네, 17.3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를 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다 17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첨봉 품종을 쫀득한 백도라고 해서 진열을 했고요. 왕봉은 어제 12 브릭스 좀 이상 나왔고 첨봉은 올해 이상하게 17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을 1,000원씩만 더 붙이고 있습니다.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백도 쫀득한 백도 진열을 마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뭐 당도 체크를 로컬푸드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서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11, 12브릭스 짜리도 많이 있고 한데 그치 첨봉이 좀 빨리 땄어요. 작년에 좀 늦게 따서 많이 물러가지고 좀 빨리 땄고요. 작년에도 15브릭스가 넘었었는데 올해는 더 맛있게 수확이 돼서 이렇게 좋은 거 공급해 드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상 백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 가서 또 복숭아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 첨봉 밭에 지금 가고 있고요. 배밭은 지금 예초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배밭을 지나면 그 첨봉밭이 나옵니다. 첨봉이 크기가 좀 작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공판장에 올려보내면 제 값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로컬푸드에 내기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여기가 지금 첨봉나무가 있는 밭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빨갛게 잘 익고 있고요. 작년에는 거의 수확을 못했어요. 이 나무가 작다 보니까 수확을 거의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수확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맛있는 복숭아가 뷰티 끝나고 또 연이어서 나와가지고 네 어둡게 나와가지고 지금 빨갛게 익었는데 크기도 작년엔 작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법 큰 사이즈가 많이 보입니다. 이상 팩트한이었고요. 이렇게 계속 맛있는 복숭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관찰하고 노력하고 체크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이상 팩트한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엊그제 뷰티 때문에 좀 우울한 마음이 첨봉으로 인해서 맛있게 지금 자라줘서 기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백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